너무 신기해요. 들어볼게요. 누가 짜나요? 머리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서 이상할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와, 맛있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와, 너 어디 계신 거야? 저 분은 도대체 계세요? 어, 안녕 얘들아. 어, 어? 안녕 얘들아. 어머, 근데 사장님 어디 계신 거야? 살아있는? 아, 동결 건조시킴 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대표님, 진짜.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아닙니다. 담배가 전 모형인 줄 알았어요. 어머, 진짜 모형 그대로. 네. 어떻게 말리면은. 영양 성분을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원형 그대로 예, 저희가 건조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우와! 여기가 성충 산란장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아까 원료로 쓰는 네. 네. 저 만져봐도 돼요? 네, 예. 흰점박이 꽃무지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오, 통통해. 네, 네. 미션이요. 어떤 미션인가요? 미션 하셔요. 맛을 봐라. 고단백 곰뱅이를 알리기 위한 응용 요리를 만들어 보시오. 요리. 네. 이 친구들을 바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머핀을 만들어 볼게요. 가보실까요? 네,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재료. 대망의. 아, 이거 가루. 누가? 일단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유. 우유. 딱 누가 봐도 계량을 미리 다 해놨네요. 다 붓기만 하면 되겠고. 얼추 누가 짜나요? 얼추. 요 하나에 굼벵이 몇 마리 정도가 들어가요? 7마리에서 아, 꽤 많이 들어간다. 진짜 많이 들어간다. 아, 진짜? 영양 덩어리인데? 60% 정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짤에다가 넣어서 짜볼게요. 포도를 그러니까 저기에 생굼벵이는 안 올리고 그냥 가루만 넣구나. 그래서 생이 올라가면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 저 지민 씨 신발 담은 드디어. 상자 아니에요? 점검의 시간입니다. 뭐 이것저것 담았다가 아는 거죠? 아,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수행했던 솔루션을 최종 점검하시오. 저는 밑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열정. 아, 열정? 열정은 보나마나. 전 좀 놀랬어요. 뭐 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서 이상할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피즈, 야, 여기 지금 다 들어간 거구나. 맛있는 거 궁금해요.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리뉴얼 평가는 지난번에 홈페이지나 뭐 팜플렛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일단 팜플렛의 경우에는 이게 이전 겁니다. 네. 아, 확실히 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네, 고급스럽고. 네. 제가 놀라운 거는 3개국어로 나왔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못 읽어서 놀랐어요. 글로벌하게. 여기까지 만점. 네, 과연 홈페이지에서 점수가 깎일 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 나이 씨가 또 SNS 많이 하거든요. 어? 홈페이지도 네. 언어가 다양해요. 네, 3개국어로. 홈페이지도? 소비자들이 알아보고 쉽게 예, 이렇게 전달력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주문도 가능한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은 볼 것도 되게 없습니다. 쉽게 볼 것도 없이. 진짜 사실 되게 저 점수 구매를 할 때 홈페이지가 심플한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요. 제품이 네, 있고, 수량 있고, 네. 가격 있고. 너무 다 맛있게 완성이 됐어요. 궁금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거든요. 우와.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니까요. 잘 만들었어요. 네. 맛있는 냄새 나는데. 우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우와, 진짜 맛있어요. 말하면 몰라요. 깜짝같이 속일 수 있어요. 장난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대표님이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양 진짜 만점이다. 감사합니다. 다 천만 할까요? 성공아, 쉬어.